네, 5월 2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다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깊은 소식을 전하는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생해온 여러분을 내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 동유럽 쪽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가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강했던 군인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는 왕이자 구원자이자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진짜 진짜 세상의 왕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의 복, 바울, 바울에 의해 지어, 그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 오늘 말씀의 5 절처럼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에 협력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와 같이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하, 성장하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뽀를 떠나 감옥에 있을 때, 빌리뽀 교회의 교인 중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투옥하고 있는 바울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 바울을 돕고 또 기도하며 도왔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리뽀 교회에 서신을 전했습니다. 이 서신의 1장 본문에서는 바울과 빌리포 교회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믿음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서로 잘 이겨내고 격려, 이겨내라고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회와 공통 사역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오늘날 숨 쉬며 마음껏 주님을 사모할 수 있지 않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욕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숨쉴수 있도록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 이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 바울에게는 빌보 교회가 복음의 동료였습니다. 협력하는 자였습니다. 우,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같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이는 모든 동료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동료이자 협력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들 서로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이겨낼 완성될 그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5월 20일 아침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빌리보서를 통해 빌리포 교회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그 그것에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기대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길에 저희들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자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료들과 의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진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